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 동영상입니다. 이거는 발효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끓어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발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.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이제 그걸 제가 보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이제 이거 말고도 촬영한 게 많은데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도 뭐 이것저것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. 자, 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니 여러분들 성냥이 있죠. 성냥을 이렇게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? 불이 확 붙으면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그걸 보신 적 있죠. 예,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물론 공기 중에도 균이 있습니다.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균이 없으면 발효가 절대 안 되죠. 자, 여러분들 그거 봤습니까?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식품들, 근데 완벽하게 포장된 거 이런 거 보면 그 이제 1년, 2년, 뭐 10년 놔둬도 안 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런 병에 담을 때 멸균 처리를 해버리거든요. 멸균은 이제 균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안에 균이 한 마리도 없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발효가 안 되죠. 10년을 놔둬도 안 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예. 근데 이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기 중에도 물론 균이 있지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은 조금 약하죠. 그리고 또 좋은 균만 이사람 법이 없으니까 요렇게 이제 그 인위적으로 좋은 균만 뽑아 가지고 발효 종자균을 넣은 걸 이렇게 만드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런 이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가끔 보게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. 나 이거 해가지고 유원 플러스균을 넣었는데 왜 그 저 3일 기다리고 5일 기다리고 10일 기다리고 15일 기다리는데도 이 현상이 왜 안 일어나?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? 균이 뭐 그거 된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이런 현상은 가끔 봅니다. 이제 발효를 할 때 이제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딱 맞았을 때 그렇게 미생물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최고로 좋은 그런 환경 또 최고로 좋은 그런 조건 딱 돼 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보통 길어봤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막 일어나다가 가라앉습니다. 그리고 빠를 때는 한 2, 3분 뭐 이러다가 이제 가라앉고 이럽니다. 그래서 이 현상이 안 일어난다 해가지고 발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현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뭐 발효가 억수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발효 과정에서 뭔가 딱 맞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. 그 어저께 이제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비가 막 왔었습니다. 이제 밤에 보니까 막 와 이거 막 비가 막 너무 많이 와요. 막 억수같이. 근데 여러분들이 천둥 번개가 언제 칠 거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. 때 되면 칩니다. 때 되면 억수같이 비가 오거든요. 그래서 발효도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커피처럼 이렇게 동전을 넣으니까 이제 뭐 블랙 커피가 나오고 밀크 커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딱 하면 언제 똑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. 예, 그래, 그런 이제 오해부터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풀어야 됩니다. 그래서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언제 딱 해가지고 뭐 캔커피가 나와야 돼, 사이다가 나와야 돼, 콜라가 나와야 돼. 이럴 것 같으면 이것도 생명인데 이 발효 종자균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. 생명체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? 그건 아니죠. 자. 이제 물론 이제 이걸 딱 넣었었을 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온도들이 좀 정밀합니다.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온도, 습도 뭐 이런 게 이제 이 미생물들하고 맞아야 되거든요. 이제 유원 플러스균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40도 이제 그 정도 온도를 이제 이 미생물이 제일 좋아합니다. 일단 그 온도를 맞춰주고 또 적당한 습도 이제 또 좋은 그런 환경들 이제 그런 걸 맞춰주게 되면 이런 현상이 좀 더 빨리 이제 일어나죠. 자,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기분 좋죠. 뭔가 막 발효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현상만을 고집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 왜 그런 거 아니? 어릴 때 여러분 자녀분들이 있잖아요. 맨날 1등 하라고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 또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다 자기 자녀분들을 1등 공부 1등 하라고 그러면 그럼 2등 하는 애가 누가 있습니까? 다
1등, 그 1등이 전교생이 다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1등 하나가 있으면 2등도 있고, 2등이 있으면 3등도 있고, 또 3등이 있으면 꽁치도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, 공부는 1등이 한 명, 두 명밖에 나올 수가 없죠. 근데, 부모님들은 막 자녀분한테 1등 안 했다고, 반에 1등 안 했다, 전교 1등 안 했다라고 막 계속 쿠바가 오르면 기회가, 다행히 공부를 잘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? 막 실망하고 낙담하고 잘못하면 이제 뭐 이렇게 옆길로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죠. 세상에는 수많은 1등들이 있습니다. 공부를 1등 하는 애가 있으면 뭐 체육으로 1등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연기를 잘 한다든지 뭐 다른 또 다른 1등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. 그리고 발효도 꼭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용수순 치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만이 발효가 잘 되는 거다.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자녀를 꼭 1등만 계속 하라는 거, 공부 1등만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비록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미생물들을 떠가지고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.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잠깐이에요. 이제 몇 분에서 길어봤자 한 30분 정도 일어나다가 또 조용해집니다. 마치 그 우리가 이제 태풍 오기 전날 바닷가 한번 가보십시오. 너무나 바다가 조용합니다. 근데 그렇게 조용한 바다가 태풍이 딱 오면 막 완전히 그냥 용수숨 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용수숨을 치더라도 요 용수숨이 가라앉고 나면 가만히 있습니다. 정말 뭐 신기할 정도로 가만히 있습니다. 침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가만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안에 그걸 떠가지고 현미경을 보면 안에서는 열심히 자기들 딴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요 끝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는 발효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발효는 기다림이에요. 이렇게 이제 뭐 빨리 발효하는 것보다는 이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특히 식초 같은 경우에는 최소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해가지고 이제 사철 정도는 지나야지 그 맛이 이렇게 익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. 여름의 그 열기 이제 그 이제 여름의 열기 우리가 모든 음식에 불을 가하면 쓴 맛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름의 더운 열기가 가하면 이제 조금 쓴 이제 그런 맛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가을의 매운맛 이제 우리가 폐금이라고 그러는데 금의 본성이 매운맛이거든요. 근데 그 매운맛도 약간 이제 들어가고 또 겨울 수의 본성이 짠맛입니다. 이제 그 짠맛도 약간 들어가고 그리고 목의 본성이 또 아주 신맛입니다. 신맛도 약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의 본성이 단맛이거든요. 단맛도 약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신맛, 쓴맛, 단맛, 매운맛, 짠맛이 골고루 싹 섞였었을 때 기가 차게 맛있는 발효의 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발효는 이제 이런 이제 기다림 속에 발효의 멋진 뭐 도저히 여러분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하는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너무 막 이렇게 그 나타나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오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